동해안을 찾는 스쿠버 다이버가 늘면서 수산물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스쿠버 다이빙 관련 인터넷 매장에서는 작살과 같은 위험한 수중 사냥 장비까지 대놓고 판매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이버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매장입니다. 여러 가지 수중 장비가 소개된 코너를 살피다 보면 어렵지 않게 사냥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가격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넓은 구역에서 사용하실 때는 총을 많이 쓰시고요. 이 바다에서도 이제 그 돌과 돌 사이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쓰실 때는 작살이 더 편하기 때문에 작살을 많이 쓰시고 그래요. 이런 장비 판매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된 스쿠버 다이버들의 수산물 채취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른 장비를 구경하러 왔다가 사냥 도구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 동해안에서 단속된 수산물 불법 채취는 연평균 22건에 달합니다. 잘못 쓸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큽니다. 작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캔은 기본이고 뒤에 있던 책과 나무까지 이렇게 모두 관통됐습니다. 스쿠버 다이버의 수산물 채취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장비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도 쉬쉬하기 마련입니다. 사냥 도구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이 늘수록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린 시야에서 그러한 작살을 쏜다든가 했을 때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냥 도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다이버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부추기고 살상의 위험이 큰 장비지만 총기와 달리 관리나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연 뉴스 홍서표입니다.